자, 고2 영어 2 YBN 박의 우리 사과. 오늘 본문 1까지만 할 거고 제목이 Breaking the Unbreakable.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break는 원래 깨고 부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reakable 하는 거는 부서지는 거, 깨질 수 있는인데 un 붙어서 이거는 깰수 없는 이란 뜻이거든. 앞에다 덜을 붙이면 형용사 앞에 덜을 붙이면 명사가 돼. 그러니까 깰수 없는 것을 깨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 견고한 편견 허물기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적어놨는데 직역하면 그런 거야. 깰수 없는 것을 깨기. 여기서 깰수 없는 것이라는 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뭐 이런 뭐 차별과 이런 내용들인 거야. 자, 그래서 본문 1 들어가 봅시다. Today, 오늘날 women 여자들이 그냥 주어네요. women은 woman의 복수형이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are 썼다. 여자들이 are displaying 현재 진행형이네.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 그치? 전시하다.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들의 talent와 abilities. 요건 재능이고 ability는 능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대. 근데 이제 어디에서 보여주는지 in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Almost every domain, almost는 거의라는 뜻이고요. Every 모든이고 중요한 거. Every나 each 뒤에는 꼭 단수 명사를 쓰더라. 그래서 domains라고 하면 틀려요. 자, 그런데 domain이 뭔데요? 영역이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에서야. 근데 of human effort니까 인간의 노력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인간의 거의 모든 노력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자신들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자들이. 자, they compete.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자들이다, 그치? 그래서 they. 그들은 compete 합니다. compete는 경쟁하다인데요. 그래서 with 누구와 경쟁하는지 나온다. men 남자들이겠죠. 그래. 여자들은 남자들과 경쟁합니다. Compete with죠. 누구와 경쟁하다. 자, 근데 in once male domained sectors 역시 또 어디에서 경쟁하는지가 나오는데 once는 한때, 한 번은 이런 뜻이니까 한때 남자들에게 dominate 되었던 dominate가 지배하다거든. 그러니까 지배된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배했던 이 말이야. 남자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그런 섹터에서 섹터 역시 뭐 영역 이런 거야. 도메인처럼. 그런 영역에서 지금 남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영역이 뭔데요? Such as가 예를 들어서 그치? 뭐 같은 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영역이요? Politics 요거 정치. Business 사업. Science 과학. 그리고 technology 기술. and 스포츠까지 이런 영역들이요. 요게 예시다, 그치? 그러니까 한때 남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영역들, 정치, 사업, 과학, 기술, 스포츠, 이런 영역에서 지금은 여자들도 두각을 나타내 경쟁을 하고 있대, 남자들과. 자, in the course of the time이라고 해서 요거는 시간의 코스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코스에서 이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부사구야 이렇게 잘라주고 여자들의 rights가 지금 주어다. 여성들의 명사로 쓰인 right는 권리죠. 여성들의 권리 이게 주어야. 물론 권리들 복수기 때문에 동사 has 말고 have 썼어. 자, 여성들의 권리는 have progressed. 현재 완료 시제다, 그치? have PP. progress 해왔어요. progress는 진보하다. 발전하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보하는 거잖아, 그치? 발전해 왔어요. 그것도 a lot, 많이. 많이 발전했어요. 여자들의 권리가. 명사로 쓰인 right, 권리라는 뜻 알아둬야 되겠다, 그치? 여자들의 권리가 많이 진보했어요. And now, 그리고 지금은, 이래서 요 end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 연결해주고 있어. 다시 또 문장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everyone, 모든 사람이 accept 하죠. Everyone, 아까도 얘기했지만, every는 단수. Everyone 당연히 단수. 그러니까 뒤에 동사도 accepts라고 단수형 동사 써야 돼. 자,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죠. 뭘? Women, 여자들을. 그런데 in these roles, 이러한 역할 속의 여자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여자들 이 말인 거야.
As natural, 그것도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Natural 하는 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자연의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요.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여자들을. 이러한 역할들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한때는 남자들에 의해서 도미네이트 되었다라고 여겨지던 그 역할들이야.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ould be surprised to know. 근데 however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콤마 콤마 사이에 있는 however 먼저 앞으로 빼와서 해석 먼저 하죠. 그러나 하지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거예요라고 would를 썼는데 be surprised. 우리 surprise는 놀라게 하다이기 때문에 놀라다 하려면 surprise 당해야 돼. 그래서 수동태로 be PP라고 써야지. 이게 바로 놀라다죠, 우리말로. 자, 이런 감정 같은 거 나타내는 말 뒤에 to 부정사 쓰면 이거 감정의 원인이잖아. 알게 되어 놀랄 것이다 이거야.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서 이렇게 감정 뒤에 있을 때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 뭘 알고 놀라게 돼요? 대절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야. 자, know의 목적어 대절 보자. 이 대절의 사실을 알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걸 이래. 자, 그런데 그 대절 안에 보니까 as recently as the 1960s라고 잠깐 요게 삽입되어 있고요. 대절의 주어는 여기 있어. woman 하는 women 하는 요게 이제 대절 안에 주어다. 그러니까 1960년대 60년 70년 이거 적고 s를 이렇게 복수형 s를 붙이면 이게 바로 1960년대라는 뜻이야. 자, 1960년대 만큼이나 recently, 이제 as one 급 as recently는 최근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1960년 그러면 긴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최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960년대만큼이나 이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같은 요런 뉘앙스야. 1960년대만큼이나 요렇게 최근에 여자들이 were severely restricted. 얘도 수동태인 거 보이죠? BPP야. 여기 B가 있고 여기에 PP가 있어. 제한하다, 제약하다라는 restrict를 수동태로 써서 여자들이 제한당했다는 거야. 제약을 받았다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severely 하게. severe 하는 게 심한이거든? 그럼 severely니까 이건 심하게라는 부사지. 여자들이 심하게 제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in their working lives에서, 그들의 working 삶에서 그랬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due to, 저거 전치사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잖아. 뭐 때문에? 요거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이거지. rational 하는 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거든. 근데 앞에다 ir 붙이니까 반대말이 되었네.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이 말이야. 비합리적인 요 중요한 단어다. discrimination, 차별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근데 against them, 그들에 대한 차별,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이 말이야. 그래서 against 그런 의미로 썼고 여기서 되면 당연히 여자들이겠죠, 그렇지? 여자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비이성적인 차별 때문에. 때문에라는 due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because of라고 쓸수 있겠지. 다른 표현으로는 owing to라는 요런 전치사 있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들이야. 바꿔 쓸수 있는. 물론 그냥 because 안 돼요. 여기는 접속사 자리 아니고 전치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because나 as나 since처럼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들 여기 못 써요. 자, 그래서 이런 차별 때문에 불과 1960년대에도 여자들이 이렇게 심하게 제약을 받았대. 근데 지금 이 제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대절이다. 요 파란 대절 이거 뭐였더라? No의 목적어야. 이 대절을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놀랄 거야. 이 말이야. 됐지? 이런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걸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자, even in America. 오, 심지어 미국에서 이랬어. 근데 미국에서 그랬는데 잠시 이 미국이 어떤 곳인지 관계부사 where 하는 게 이렇게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where는 아,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 말이죠. 미국을 나타내는 where, which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냐하면 그 미국은 미국을 아니고 뒤에 나오는 관계사 절에서 봐봐. Equality has long been considered one of the noblest human values. 평등이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 노블한, 가장 고귀한 인간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에서잖아. 그치? 거기에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where 써야 된다고. 미국. 원래는 관계 부사들을 우리가 대수로 써도 되거든. 근데 여기 봐. 앞에 콤마를 찍고 관계사를 쓰는 거 우리가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그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대수를 못 쓴대. 알아두자. 우리 원래 막 위치나 후도 대수로 바꿔 쓰잖아. 관계대명사. 근데 콤마 찍고 위치, 콤마 찍고 후 하는 그런 계속적 용법일 때는 걔네들은 대수로 못 바꾼대. 중요한 포인트다. 좋은 질문이었어. 자,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 그랬는데 참고로 근데 이 미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러고 콤마 콤마 찍고 관계부사 where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콤마 콤마 넣고 삽입된 거야. 아, 근데 참고로 미국이란 이런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즉 미국에서 equality 이게 평등이잖아. 이 평등이라는 것이 has long been이니까 오랫동안 이것도 잘 봐. 동사가 have PP가 아니라 빈 PP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지만 수동태를 썼다는 거지. 여겨져 왔다. Consider 되어 왔다라고 수동태로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요. 평등이 뭐로 여겨져 왔다고? 원이면 뭐뭐 중에 하나인데, 우리 또 중요한 거. 뭐뭐 중에 하나라는 원 오브를 쓰면 항상 뒤에는 복수형 명사를 쓰더라. 그래서 요거 가치관하는 value를 복수 명사 쓴 것까지. 원 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 자, 그래서 뭐 중에 하나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고귀한 인간의 가치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던 바로 이런 미국인데, 그렇잖아. 미국은 평등의 국가, 막 자유의 국가 이러잖아. 그러니까 평등이 그런 걸로 여겨져 왔던 그런 미국에서조차 됐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길었지만 아직 이 문장에 주어조차 안 나왔어. 주어 이제 나옵니다. Women, 요게 이 문장의 주어야. 여자들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미국에서라는 부사였어. 장소 나타내는 미국에서. 자, 여자들이 were once not able to. 우리 be able to는 can의 뜻인 거 알죠? 할수 있다. be able to. 근데 were not able to니까 할수 없었다. 과거 시제고 부정문이네. 자, 그럼 즐길 수가 없었어요. 한때는 즐길 수가 없었는데 뭘? 똑같은 rights를, 우리 아까 명사로 right, 권리라 그랬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대. 권리뿐만이 아니네. privilege, 뭐 특권 이런 거야. 권리와 특권. 근데 똑같은이라는 더 세임을 쓰게 되면 우리가 뭐랑 똑같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뭐랑 똑같은 할때 우리가 더 세임 A as B라고 써. 그러니까 B와 똑같은 A. 그래서 그렇게 하죠. 더 세임 A as B 그러면 B와 똑같은 A. 그러니까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건 남자들이네. 그래. 남자들과 똑같은 그런 권리와 특권. 이걸 여자들은 한때 누릴 수가 없었다. 근데 for no reason. 그 어떤 이유로도 아니네. for no reason이야. 근데 except는 뭐를 제외하고 이 말이잖아. 뭘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도 아닌 건지 한번 보자. That they were women. 그들이 여자다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뜻인 거지, 그지? 단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 women also were not eligible. 자, 여자들은 또한 그랬으니까 계속 그 기조대로 이야기는 할 거야. 이야기 지금 뒤집히거나 반전이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야. 자, 여자들은 또한 eligible 한 거는 for admission까지 볼게. admission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입장, 들어감, 입학 뭐 이런 것들을 다 admission이라고 하거든. 요거를 지금은 입학이라고 쓰자. 뒤에 보면 대학교가 나와요. eligible 형용사는 for가 같이 이렇게 덩어리로 표현을 할게. eligible for 하는 거는 무엇에 적격인, 딱 적합한 이런 뜻이야. 무엇에 자격이 딱 들어맞네 하는 거, 적격이다, 적합하다, 적임자네 할때 그런 뜻이야. 자, 그런데 아이비리그 대학들 들어봤지? 아이비리그 여러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 모아놓고 아이비리그라고 부르잖아.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에 적격일 수가 없었다는 거야. 못 들어갔네 쉽게 말해서. 자격이 안 주어졌다라는 표현이다.
예일대학교. 이것도 아이비리그 중에 한 대학교 이름이다. 그지? 예일대와 또 프린스턴 이것도 마찬가지. 예일과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did not accept. 안 받아줬대. accept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수용하다인데 안 받아줬다는 거야. 여자 학생들을 언제까지? 1969년까지. 와, 70년대 돼서야 비로 여학생 받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그렇진 않았는데, 그지? 1969년까지라는 until. 요거 until을 쓰게 되면 계속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서 이때까지 계속해서 안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계속의 뜻을 담고 있는 until을 쓸 수 있었던 거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여자들을 안 받아줬어요. accept하지 않았습니다. 자, in some states. 그리고 또 어떤 주에서는, 그러네,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 이것도 여기까지는 그냥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였고요. 여자들이 역시 주어고요. were kept out of jury polls. keep 시킨 게 아니라 여자들이 keep 당했네, keep 되었네. 근데 out of는 뭐뭐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뭐 밖으로 배제됐다라는 거야. jury polls가 뭐냐 하면 배심원 단. 배심원 제도 뭐 본 적 있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이 돼서 뭐 이야기 이야기 검사 얘기 들어보고 유죄인 것 같아요, 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배심원이야. 자, 그런데 여자들은 심지어 배심원단에서도 배제되었대. 헐, because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여자들은 거기서 배제가 되었는가? 배심원.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 풀이라 그러거든. 인재풀, 뭐 이런 표현 쓴다고. 그러니까 배심원단 하면 돼. 자, 여자들은 왜 배심원단에서 제외되었는지. keep A out of B 이러면 A를 B에서 제외시키다. 그걸 수동태로 썼으니 얘는 그냥 어디에서 제외되다 이러면 되겠죠. 자, 여자들이 배심원단에서 제외가 된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ere thought,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they 당연히 여자들이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야. 이거 were thought니까 여겨졌다 이 말이야. 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여자들이 여겨졌는데요, to be 이렇다라고 여겨졌다야. be thought to 이런 거 덩어리 표현으로 그것도 좀 기억할게. 여겨지다라는 수동태로 be thought를 썼는데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to 부정사한다고 여겨지다야. 자, 그럼 어떻다라고 여겨졌다고 여자들은 to fragile. fragile 이런 단어 아니? anti-fragile 그 노래 모르니? 알잖아. 그게 anti가 붙으면 반대지. 원래 fragile은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취약한, 약한 이거야. 그게 fragile 이거든.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게 망가지기 쉽고 약한 게 fragile 이고. 그럼 anti-fragile 뭐냐면 반대야. 막 이런 막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약한 게 아니라 더더더 오히려 강해지는 거. 그게 anti-fragile. 이야, 그 노래 알지? 그래. 자, 그래서 fragile은 약한 거.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하디. 자, 여성들은 너무나 약해요. 이거 투투 구문이야, 일단. 투투. 앞에 있는 투는 너무라는 투고 뒤에 있는 투는 투 부정사의 투라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오지. 해서 here 하기엔 너무 약해요. 이 말은 여자들이 너무 약해서 here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 뜻이잖아. 우리 그래서 투투 구문을 so that can not 구문으로 막 고치잖아. 너무나 약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so that can not 구문으로도 고쳤을 수 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을 거고. 자, 그런데 뭐를 듣기엔 너무 연약하다고 horrible details, 그 끔찍한 디테일들. 무엇의 디테일? 크라임이 범죄잖아. 그 범죄의 아주 끔찍한 디테일들을 듣기엔 여자는 너무 약하잖아요. and 그리고 하나 더 나와. 투투 구문이 한 개 더 나옵니다. and 뒤에. 그리고 너무, 이거는 뭐야? 동정심 있는, 동정적인 이 말이잖아. 너무 동정심이 있대. by nature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이 말이야. 근데 뭘 하기엔 얘도 투투 구문이라서 뒤에 이 투가 있는 거야. To be able to remain. 아, remain을 할 수 있기엔 너무 동정심이 강해요. remain은 뭐야? 유지하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야. 그래서 뒤에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뒤에 형용사만 목보로 가죠. 그래서 객관적인이라는 objective. 객관적으로 objectively 뭐 이런 애들 나오면 땡. 자, 그럼 무엇에 관해서 객관적인 상태 유지하는 거? those들이요.
도우즈는 보통 뭐 사람들이 이거잖아. 어큐즈 된 사람들이야. 어큐즈는 고발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고발된 사람들 우리 피의자라고 하잖아. 그 범죄에서 고발된. 자, 그러면 범죄의 피의자에 관해서 객관적인 상태의 유지를 할수 있기엔 너무 동정심이 강해. 여자들은 감정적이야. 어머 저런 안 됐다 불쌍해. 뭐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겨졌어요. 여자들은 이렇다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이 문장 일단 투투금은 두번 나왔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비커즈 절이었다, 그렇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배심원단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건데, 우리 비커즈 절안에서 they were thought to 하는 거 단문을 복문으로 좀 고쳐볼게. 이거 봐, 화면 봐. 그러니까 원래 느낌은 이런 거야. 사람들이 thought 생각했어요 이 말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대절이라고 생각했지. 그 대절이 그러니까 비커즈 절이지만 요렇게 해볼게. 이 대절 안에 주어인 대인은 여자들이다, 그치? 여자들은 어떻다고요? 여기 were thought 쓰면 안 돼. 원래 능동태 문장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대절 안에 여자들이 어떻다고요? were too fragile. 너무나 연약하다. 이렇게 원래는 능동태 문장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여기서 이걸 그냥 수동태로 고쳐볼게.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목적어인 대절이 주어절이 와야 되고, 근데 우리 뭐 that 같은 게 주어일 땐 사실 가짜 주어 it이라는 걸 쓰니까 it, 그리고 동사는 BEPP로 써야 수동태가 되니까 it was thought 하고 that절 이렇게 그대로 쓰면 that절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여겨졌어요, 사람들이 that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는 걸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어. 왜? 여기는 지금 it하고 was thought 주어 동사 하나 있는데 대절 안에도 다시 또 they were 주어 동사 또 하나 있고 우리 이런 거를 복문이라 그러지. 문장이 복수로 두 개나 있으니까 이 복문을 그럼 문장 하나만 있는 단문으로 고쳐볼게. 주어 동사 하나만 있으면 돼. 어떡하죠? 대절을 없애면 되지. 대절을 어떻게 없애요? 아, 대절 안에 있는 주어를 아예 문장 전체 주어 자리로 빼오는 방법이 있어. 단문으로 고쳐볼게. 자, 그러면 it was thought가 아니라 대절 안에 있던 주어인 they를 주어로 빼와서 they니까 was가 아니라 were thought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여겨졌어요가 아니라 여자들이, 요대 여자들이지. 여자들이 이렇게 여겨졌어요, 생각되어졌어요야. 자, 그럼 우리 대절 안에 있던 주어 they는 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 that은 못 적어. that은 이제 없어. 대절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여기에 있던 그 were 하는 이 동사. 이거 원래 대절 안에 있던 동사인데 얘를 대절 바깥으로 이렇게 빼오려면 어떤 걸로 빼오지? 여기다 그냥 were 쓸순 없잖아. 여기 이미 were thought라고 동사처럼 생긴 애는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절 안에 있던 동사를 대절 바깥으로 빼올 때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막 it seems that 구문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it is thought that 구문이라든지 뭐 it is expected that it is believed that 그 많은 수많은 대절 안에 있던 동사들 그거 대절 벗기고 단문으로 빼올 때 기억하자. to 부정사로 빼면 된대. 그래서 여기 있던 were이라는 거를 뭐로 뺐어? to be라고 뺀 거야. 어디에? 여기 적혀 있네. 여기 적혀 있네. 그래서 were thought하고 to be 된 거잖아. 이게 그래서 등장한 거야. 원래 여기에 있던 동사, 비동사, 걔가 지금 대절 벗고 나오면서 to 부정사로 나와서 그래. 그래서 to be야. 뭐 이런 복잡한 과정 거쳤지만 요런 모습들도 하나는 봐줘.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우리 투투금은 아까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랑 똑같다? so that can not과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바꿔볼게. 봐, 구경해봐. 자, 여자들은 여겨졌어요. 어떻다라고 여겨졌다고? To be? 그러면 이거를 so로 바꾸면 돼. So fragile. 너무나 약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야. 그래서 그 결과. 주어는 누구야? 누가 들을 수가 없다고? 그 여자들이 주어겠지. 그치? 이 여자들이 너무 약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 they가 대절 안에서도 다시 주어로 쓰면 돼. 그들은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치거든. 그래서 so that 했고, 대절 안에 그러면 cannot을 쓸 건데 시제는 좀 주의하자. 우리 지금 과거 시제 아니야? 그러니까 can't도 뭐라고 쓰자? couldn't로 과거 시제로는 좀 써줘야지. 그래서 여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so that cannot 구문으로도 to 구문 고칠 수 있습니다. 됐어? 이런 꼴도 있다. 다 적혀 있어. 교재에 보면 밑에 전환 돼서 so 더하기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can't나 couldn't 더하기 are 뭐 이런 거 중간에 있어. 찾았니? 우리 1, 2, 3, 4, 5 이렇게 왜 번호 매겨진 거 있잖아. 그 중에 5번, 5번에 있잖아. 5번에 있는 그 to 구문을 so that cannot으로 고친 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놔라. 하여튼 그랬대. 말도 안 되는 거지. 여자들을 그러니까 좀 열등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봤던 요 문장은 여기도 서술형 대비라고 돼 있어. 응. 그래서 이 문장 서술형 대비로 꼭 좀 기억해야 되겠다. 문장 되게 길었다. 문장 전세를 줄치면 이거지.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여자들은 배심원단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허러블한 그 범죄 디테일을 듣기엔. 아 그리고 또 너무 동정적이다. 천성적으로 뭘 하기엔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기엔 누구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엔 그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객관적 상태를 유지하기엔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로 by nature 그런 뜻이야. 천성적으로 너무나 동정심이 강하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뭐 싸그리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제외가 됐대. 자 banks 그러니까 여러 분야 나온다 그지. 교육 분야에서도 그랬고 직업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막 배심원단에서도 배제가 되고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야. banks 은행들이 could refuse, refuse 할 수가 있었대. refuse는 거절하다, 거부하다인데요. 얘는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만 쓸 수 있대. want, hope, wish, decide, 걔들처럼 뭐 need, plan, 걔들처럼. 그래서 decide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쓴 거야. 자, 은행들이 거절할 수 있었어요. 뭐 하기를? issue 하기를.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있는 issue가 지금은 동사로 쓰였을 거 아니야. 그치? 뭔데요? 발행하다 이런 뜻이 있대, issue가. 발급하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뭐 저 월간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 잡지는 발행돼요. 우리 그러잖아. 그런 잡지 신문 같은 거 발행하다 할 때도 이슈를 써. 근데 여기서는 a credit card 신용카드를 발급하다. 그치? 자 그런데 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하는 걸 거절할 수가 있었대. To 누구에게 발급하는 걸 거절할 수 있다고? An unmarried woman. 아이고야 여자인 것도 저런데 결혼 안 했다고. 미혼인 여성이다. 그치? marry 되지 않은 여성 pp를 써야 돼요. marry가 원래 타동사라서 누구랑 결혼하다 목적어 쓸 때는 쓰고 결혼한 상태 할 때는 보통 married라는 pp꼴을 써.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에게는 신용카드 발급해주는 거 거부할 수 있었대. 자 그 다음 나오는 even if는 even though라고도 우리 쓸 수 있죠. 뭐더라? 비록 뭐일지라도 같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양보의 부사절 나타내는 뭐 한 단어로 그냥 do나 although라고도 우리 많이 쓰죠. 자, 비록 she was married, 그녀가 결혼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되네. marry 타동사라서요. 그냥 누구랑 하는 목적어 안 쓸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씁니다. was married, 결혼한 상태가 되다야. 비록 그녀가 결혼을 했더라도, 기혼이더라도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 was required 역시 수동태네. 요구받습니다. require 요구하다죠. 이 남자가 요구를 받는데 뭐 하라는 요구를 받는데 to sign for it 그것을 위해 sign을 하시오 서명을 하라 라는 요구를 받는데 be required to 부정사 할 것을 요청받다야. 투부정사 하는 것이 필요로 되어지다 이 말이니까 쉽게 말해서 sign을 해야만 했다 이건 거지. 남편 허락이 있어야지 여자는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랬대. 결혼 안 한 여자는 심지어 막 카드 발급도 못 받고 뭐 그랬대. 여기까지가 본문 1입니다.